강력한 한파가 덮친 미국에선 전기차 테슬라 차주들이 충전 한번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차들이 대거 충전소에 몰린 데다 충전에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인데 대기를 하다가 차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이하 북극 한파가 몰아친 미국 중북부 일리노이주. 테슬라 차량들이 줄을 서가며 충전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차량이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There's a whole line of cars, like about over 20 cars, all Tesla cars, and we're waiting for over an hour. 충전 차례를 기다리다가 방전돼 견인되는 차들도 여럿 목격됐습니다. It's important for drivers to hit their preconditioning button before they charge their battery. 뉴욕 타임스는 배터리 방전과 대치하는 운전자 거리 밖으로 이어진 긴 줄로 시카고 전기차 충전소가 절망의 현장이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난 2020년 노르웨이 자동차 연맹이 전기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영하 2도에선 영상 23도 일대보다 주행 거리가 평균 18.5% 짧아졌습니다. It's not okay when it is in the cold temperature. The battery will drain faster when compared to the summer. 이렇게 추울 때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이 느려져 충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충전기를 늘려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더 춥고 전기차도 많은 북유럽 노르웨이에선 충전기를 더 설치해 문제를 완화했다면서 미국의 충전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